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했어? 173점까지. 5단부터는 일단 오늘 안 넣고 문제풀이 다 한 다음에 나머지 풀고 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74까지 했다고? 3까지. 3까지? 174쪽 질문? 658번. 658번 또? 657번. 657번. 자, 57번, 58번 두 개 갑시다. 57번. 좌표 평면 위에 세 개 점으로부터 어디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L이. 됐니? 그러면 어떤 하나의 점에서 어디까지 거리인 거야? 직선까지 거리인 거잖아. 표현이 이해 갔어, 갔어. 그럼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거리가 되려면 가장 뭐 해야 된다고? 가장 짧아야 돼. 됐어, 안 됐어? 그럼 얘는 가장 짧은 거니까 당연히 최단 거리를 나타내겠지.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다는 건 점에서 직선에다가 그냥 선을 이으면 돼, 안 돼? 안 돼. 당연히 곡선은 아닐 것이고. 표현이 얘기하니 직선을 그어도 얘는 최단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반드시 무슨 말을 내야 돼? 그렇지. 수선에 발을 내릴 때가 거리입니다. 됐죠? 이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됐니? 다시 어디에 있다고? 같은 뭐에 있는? 거리에 있는. 그거 밑줄 치시고 당연히 무슨 발을 내린다? 수선에 발을 내린다. 직선 L이 선분 PQ, PR과 만나는 점을 각각 뭐하고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이런 음식 PQ, PR과 만나는 점을 얘네들을 누구하고 누구로? A하고 B라고 표현한다 그랬고요. 다음 Q, 선분 QR의 무슨 점을? 선분 QR의 무슨 점을? 중점을 뭐라고 한다면? C라고 한다. 표현 이해 갔어? 그랬을 때 문제에서 삼각형 ABC라는 요 삼각형에 뭘 구하라고 그랬어?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라고 얘기했지. 됐니? 그럼 요런 식 다시 한번 보시면 점 P에서 이 직선 L에다가 무슨 발을 내린다고? 수선의 발을 내려. 다음 점 Q에서도 무슨 발을 내려? 수선의 발을 내려. 다음 R에서도 무슨 발을 내려? 수선의 발을 내려. 표현 이해하니? 그랬을 때 이 길이 세 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 됐냐 안 됐냐? 그럼 여기에 수선에 발을 내리게 됐다면 이 모양의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모양의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서로 어때? 같고요. 요각의 크기와 요각의 크기도 같지요. 당연히 막국지각이니까.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럼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서로 뭐 되겠니? 합동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건 당연히 선분 PA 길이하고 QA 길이가 서로 어떻게 되겠어? 같겠지. 그 얘기는 이 점 A는 선분 PA에 무슨 점이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중점이야. 됐냐 안 됐냐? 마찬가지로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R에서도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같을 것이고 직각 같고요. 이각의 크기와 이각의 크기도 서로 어때? 같지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도 서로 뭐야? 합동이야. 그렇다면 이 점 B도 무슨 점이 돼야 돼? 중점이 될 거거든. 선분 누구에? PQ에.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점 A라는 건 PQ에 무슨 점? 중점이고 점 B라는 놈도 PR의 무슨 점? 중점? 점 C는 문제에서 알려줬어. QR의 무슨 점? 중점이니까 결국에 이 ABC라는 건 각 변을 중점, 즉 1대1로 모아하는 점들,
내분하는 점들을 이어놓은 삼각형이 되는 게 되겠지. 그럼 걔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누구의 무게중심의 좌표와 PQ 아래 뭐와 무게중심 좌표와 어떻다? 그거 끝났죠. 됐니? 다음 658번 점 A 몇 콤마 몇을 3콤마 마이너스 1을 뭐로 하는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두 변 AB하고 AC의 중점을 M과 N이라고 했을 때 X좌표를 더한 게 6이고 Y좌표를 더한 게 얼마? 마이너스 1이다. 그렇다면 ABC의 무엇의 좌표가? 무게중심의 좌표가 뭐하고 뭐가 됐을 때? A 플러스 A 콤마 B가 된다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일단 그럼 항상 가장 기본은 뭐 해라 먼저? 그려라. 그럼 여기에 어쨌든 저쨌든 A를 찍었어. 3콤마 얼마를. 마이너스 1을 찍고 됐니? 나머지 뒷부분이 뭔지 모르니까 뭐 어떻게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대강 그리셔가지고 B하고 C를 이렇게 찍어냈을 때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B와 AC의 무슨 점을? 중점을. 그럼 AB의 중점을 당연히 잡아내야 될 것이고 요놈의 식기를 문자 뭐라고? M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고요. 얘 무슨 좌표가? X좌표가 뭐가 될 것이고? X1. 다음 무슨 좌표가? Y좌표. 뭐? Y1. 다음 마찬가지로 AC의 또 무슨 점을 잡아서? 중점을 잡아서 표현을 하시라니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리허설을 자꾸 하는데 안 하고 그냥 한 글만 읽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표현이 갔어 갔어. 됐니? 그랬을 때 X1과 X2를 더한 게 6이 되고 다음 Y1과 Y2를 더한 게 또 얼마 된다냐? 마이너스 1이 나온대. 그랬을 때 문제에서 삼각형 ABC의 무엇의 좌표 구하라고 했어?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라고 얘기했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지금 쳐다보니까 M과 N이 무슨 점이기 때문에? 중점. 중점이 나온 거 아니야. 그럼 M과 N이 중점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 BC에 또 뭐 예를 들어 무슨 점을 잡는다면? 중점을 예를 들어 잡아내게 된다면 이 점을 세 개를 이은 얘네들의 무슨 중심과? 무게중심과 어떨 것이고? 같을 거야. 됐니? 또는 ABC에 결국에 또 뭐 잡아내도 상관없어? 무게중심 잡아도 될 거거든. 그럼 ABC에 예를 들어 무게중심을 잡는다? 그럼 ABC에 무슨 좌표가 필요해? 무슨 좌표와 무슨 좌표가? X좌표와 Y좌표가 필요하겠죠? 그럼 요 놈의 시기에 X좌표를 예를 들어 A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 M이라는 건 중점이니까 A하고 누구를 더한 다음에 3을 더한 다음에 얼마로 나눈 게? 2로 나눈 게 얼마라는 거야? X1인 거지. 그럼 결국에 A 더하기 3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X1의 몇 배? 두 배 될 거 아니야.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마찬가지로 요놈 시기에 Y좌표를 B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B하고 누구를 더한 게? 마이너스 1을 더한 게 누구의? Y1의 또 몇 배? 두 배 나오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요놈 시기에 C라는 놈의 시기는 C,D라고 놓게 되면 C의 X좌표와 A의 X좌표 즉 여놈의 식이 더한 게 C 플러스 3이라는 게 X2의 또 몇 배가? 두 배가 나올 거고 다음 D-1이라는 게 Y2의 또 몇 배가? 두 배로 표현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하냐 안가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ABC의 무게중심 좌표니까 얘네들 그대로 X좌표들 다 모아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얼마로? 3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무게중심의 X좌표는 3분의 뭐라고 표현하면 돼? A 플러스 C 플러스 3 나오겠지. 근데 X1과 X2를 뭐 한가 봐라. 더한가 보니까 두씩 뭐 해버리면? 더해버리면 A 더하기 C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마찬가지로 Y1과 Y2 더한가 하니까 얘네들 둘 더하면 Y좌표는 3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마이너스 1일 거거든. 그럼 B 더하기 D 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갖다 놓고 끝내셔야지. 됐지요? 다음 넘기셔서 없으시면 175쪽 660번 또 찍어봅시다. 660번 일단 삼각형 ABC에서 BC를 1대3 내분하는 점
다음 BC를 2대 3 외분하는 점, AB를 1대 2 외분하는 점, FED의 넓이가 ABD 넓이의 몇 배가 되는지 K의 값을 구하시오. 됐나요?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모아놓고 그려놓고 다 뭐 하시라고? 무조건 뭐 하시라고? 찍으라고. 제발요. 이거 그리고 찍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연습하시라니까. 되냐 안 되냐? 표현 이해갔니? 자, BC를 1대3 내분하는 점. 이건 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B 잡고 몇 대면? 1대 얼마? 3 잡으면 될 거고. 다음. 그 다음에 BC를 몇 대 몇으로?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이 2라 그랬지? 그럼 2대3 외분점이니까 BC의 어느 선상에 놓여야 돼? 연장선상에 놓여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어느 쪽?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됐냐 안 되냐? 그럼 고놈의 식기 연장선을 그대로 그어서 쭉 표현하게 된다면, 어쨌든 대강 표현하면 요 식기를 2라고 표현하면 몇 대? 2대? 얼마? 1. 됐어 안 됐어? 됐냐 안 됐냐? 그럼 2대 1까지 다 들어왔지? 근데 얘 연비잖아. 시험에 맞추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 얼마로 바꿔? 4. 그럼 얘 얼마로? 8. 됐냐 안 됐냐? 그럼 8대 1대 3 바로 B 나올 거 아니야. 됐니? 다음 이번에 선분 누구를? AB를 몇 대 몇으로? 1대2로 모아는 점, 외분하는 점. 그럼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이니까 연장선이야? A쪽이야? B쪽이야? A쪽으로. F쪽. 몇 대? 1대. 1대 얼마? 1. 됐지?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놈에 이렇게 잡혔을 때 삼각형 누구의 넓이가? FEB의 넓이가. 그럼 식으로 표현하면 삼각형 FEB가 될 것이고, 다음 얘가 누구 넓이에? 삼각형 ABD 넓이에 몇 배이다? K배이다. 그럼 어디다 K 곱하면 돼?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몇 배? K배 한 개 같냐 이거 확인하는 거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그 얘기는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K니까 이 식을 표현을 바꾸게 된다면 결국에 이거랑 똑같은 거야. ABD분의 다음 삼각형 누구? FE.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 갔니? 자, 그럼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FEB라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면 이게 FEB라는 삼각형이 될 것이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다음 또 어떤 삼각형을 표현해야 될까? AB D라는 삼각형은 요 삼각형이 되겠지. 표현이 갔니? 그럼 두 삼각형을 먼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차이점은 딱 이거예요. 일단 이 두 삼각형이 먼저 같은 변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걸 무조건 이용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는 거야. 어떤 변을 공유하고 있어 선분? AB 공유하고 있잖아. 맞아 틀려? 표현 이해갔니? 그럼 AB를 공유하고 있는데 AB가 중간에 끝까지 간 게 아니라 여기 잘려 있으니까 그놈만 먼저 가지고 이용하시게 된다면 삼각형 누구를 먼저 표현할 수 있냐면 FBD라는 삼각형 이용할 수 있지. FBD라는 삼각형은 이 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라고.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그럼 얘는 ABD의 몇 배? ABD에 몇 배? 두 배. 두 배 나올 거 아니에요?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 갔니?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나요? 그렇다면 요 퍼랭이 FED라는 요 삼각형하고 이제 요 두 개의 삼각형은 바로 비교돼야 한대. 되지요? 맞아 틀려? 즉 삼각형 누구는? FED라는 놈은 삼각형 FBD라는 놈의 몇 배? 그렇지, 8배. 됐어, 안 됐어? 근데 FEB가 ABD에 몇 배였습니까? 두 배였으니까 갖다 두면 되잖아. 그럼 몇 배로 바뀌어? 16배. 삼각형 누구? ABD. 그럼 K가 끝났지. 됐니? 항상 먼저 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된다고. 잠깐만요.
장동찬 학생 혹시 맞나요? 어머니께서 확인 좀. 노이스. 몇 분에 왔어? 그래요? 10시. 어, 지각하면 빨리빨리 데스크 알려줘야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됐지요? 됐니? 필요하신 거 없으면 정돈! 제일 먼저 지웁니다. 필기 다 하신 분은 노트 꺼내시고요. 가운데도 지워요? 가운데 지워도 돼? 네.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 즉 1차함수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고등학교 때는 그거의 연장선이고 다음 여기에선 반드시 외워야 될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알려드릴 테니까 고3 때까지 계속 써먹을 테니까 걔는 반드시 외우시고요. 됐니? 다음 뭐 그 외에 나머지는 하나 한두로 그냥 굳이 안 외워도 문제 풀다 보시려면 어쨌든 익히고는 들어갈 테니까 먼저 항상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내용 공부한다는 거 까먹지 좀 마시기 바랍니다. 됐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단어도 동일해. 뭐 해라? 그려라. 됐냐 안 됐냐? 그리고 다음 능력이 되면 기울기 써먹는 연습을 하시고요. 능력 안 되면 하지 마시고요. 능력이 된다는 건 그걸 써먹어야지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만약에 못하겠으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중학교 과정처럼 똑같이 푼다? 말리진 않아요. 대신에 시간 부족하다? 그 얘기는 나중에 나한테 또 하지마. 분명히 얘기했어요. 됐니? 명형이 문제풀이 어떻게 하는지 중간중간에 보여주는데 계속 지금 계산 힘들다고 자꾸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뭐가 안 되는 거냐면 문제 평상시에 수업시간 문제풀이 해줄 때 그거 안 본다는 얘기거든. 봐야지 자꾸 늘지. 그거 보면서 따라해야지 늘지요. 자, 직선 y는 ax 플러스 b에서 이때 우리는 a라는 놈의 식별을 뭐라고 얘기하고 기울기라고 얘기하고 다음 b라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데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기울기 A가 양수면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우상향 그래프가 될 것이고 A가 음수라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될 것이고 A가 0이라면 무슨 함수? 직선. 직선인데 어느 선? Y는. 그럼 무슨 선? 바로 모양, 세로 모양? 세로 모양. 다시. 어떤 모양? 바로 모양. 됐죠? 당연한 거잖아. 상수함수. 표현되냐 안 됐냐? 됐니? 이렇게 표현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내용이 되고요. 그랬을 때 기울기를 이제 구하는 방식 그건 좀 있다 하시고 어쨌든 다음 y절편이라는 거 어느 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뭐 하는 점? 만나는 점. 그럼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무슨 좌표로 할 수 있어? y좌표 때 다시 y축과 만난다는 건 어느 축 위에 존재하니? y축 위에 존재하지. 무슨 좌표 할 수 있어? 그렇지. x좌표 할 수 있는 거야. x좌표 얼마야? 0이야.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너네가 y좌표를 구할 때는 누구에다 0을 넣어? 그래, x에 0을 넣으면 얘를 하는 거니까. 표현이 하냐, 안 하냐.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무슨 절편도 존재해? x절편도 존재하죠? 그럼 x절편이란 건 어느 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그럼 x축과 만나게 되니까 당연히 무슨 좌표로 알아?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x절편을 구하려면 어느 좌표에? 얼마를 넣어라? 0을 넣으란 얘기거든. 그걸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표현이 맞냐 안 맞냐. 됐니?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때 다룬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좀 더 기울 가게 된다면 이때 이 기울기 요 놈의 식기는 무슨 변화량에? 무슨 변화량분에? 니들이 배울 때 x 변화량분에 무슨 변화량? y 변화량을 얘기를 하는데 됐니? 즉 얘가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분수로 나와 있다는 건 뭘 나타내냐면 b를 나타내. 다시 뭘 나타내는 거라고? b를 나타내. 그래서 얘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고등학교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 x의 변화량 델타라는 문자예요. 다시 뭐라고? 델타.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표현 이해갔니? 왜 굳이 이 표현을 쓰냐면 나중에 미분대 여기 써먹기 때문에 이 표현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읽는다고 얘를? 델타. 델타 x분의 다음 뭐? 델타, 델타 y. 됐지요?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그 얘기를 우리가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2.1,3과 4,7을 지나는
요놈의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니? 시작! 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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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4.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 기울기를 써먹는다는 건 뭔 소리냐면, 다시 우리가 쓰는 좌표계가 무슨 좌표계? 직교 좌표계. 그럼 직교 좌표계라는 건 여기에 1,3이 있고 여기에 몇 콤마 몇씩? 4,7이 있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얘네 둘 사이에 우리는 뭘 구하려고? 거리를 구하려고 직교좌표계에서 각각의 축에 무슨 발을 내렸어?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된다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 그럼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건 여기에 길이가 얼마 나온 거야? 이 길이 얼마 나온 거야? 좌표 보면 나오셔야지 얼마? 3. 됐냐 안 됐냐? 요 길이가 얼마 나오는 거야? 4 나온 거잖아. 그러면서 얘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지. 그래서 뭐 쓸 수 있다 그랬니? 피타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나오니까 변 길이 B라고. 3대 4. 그럼 여기 얼마 돼야 돼? 5. 이게 B라고. 표현이 얘 갔어 안 갔어? 즉 그 얘기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보통 하는 내용이 이제 뭐가 되냐면 X-A라는 직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나고 1 콤마 얼마를 지나고 2를 지나고 몇 콤마 몇을 지나면 4 콤마 B를 지날 때 B를 찾으래. 그럼 니들이 항상 하는 짓은 일단 점지나 뭐 하셔야 되고 몇 콤마 몇을 1 콤마 2를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A 나와 안 나와? 나와. A 얼마야? 0이야. 됐니? 다음에 4 콤마 B 지나니까 그 다음에 4 콤마 B를 또 거기다 어떻게 대입을 하지요.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기본인데 얘에서 뭐를 자꾸 써먹는 연습을 하라고? 기울기를 써먹는 연습을 하시라고. 다시 뭘 써먹는 연습하라고? 기울기. 이 기울기를 써먹으려면 가장 첫 번째는 그릴 줄 알라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 직선을 쌤 이건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럼 몰라. 대강 그려. 몇 번만 몇을 지나는데. 1,2를 지나, 다음 몇 콤마 몇을 지나? 4콤마 B를 지나. 됐냐 안 됐냐? 4콤마 B를 지나는데 얘의 기울기가 얼마였어? 기울기가 2라는 건 B로 표현하면 몇 분의 몇이니? 그렇지, 1분의 2라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X변환보다 Y변환에서 X변환이 1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1분의 2도 우리는 2라고 나타내긴 하지만 2분의 4도 비율기 구했을 때 얘도 얼마라고 써? 2라고 써. 그러니까 B란 말이야 이게. 초등학교 때 B의 값.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쳐다보니까 우리 B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A는 필요 없거든. 됐냐 안 됐냐? 각각의 점 보여 안 보여? 점 보이지요? X변화량 얼마야? 여기 길이 얼마야? 3이야. 3이라고. 근데 기울기가 2, 1분의 2라는 건 몇 대 몇이 돼야 돼 여기가? 1대. 1대 2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길이 얼마라고? 3. 3이야. 그럼 이 길이 얼마 돼야 돼? 6. 6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B 얼마? 8. 이 양반선. 됐냐 안 됐냐?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다시 만약에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4라고 한다면 이때 기울기를 써먹는 건 얘는 감소함수잖아.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여기 상에 몇 개의 점을 잡았을 때?
두 개의 점을 잡았을 때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두 점을 잡게 된다면 당연히 이때도 x 변화량이 얼마? 3. y 변화량은 얼마? 2라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쌤이 마이너스는요 감소하고 있다의 수치를 나타내는 거지 이 길이는 변해 안 변해? 길이와 좌표는 같다 그랬어 다르다 그랬어? 다르다 그랬잖아. 길이는 변하지 않아.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이걸 써먹는 연습을 잘 하시면 나중에 계산하는 과정이 많이 줄어요. 계산하는 과정이.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나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보는 능력은 늘어납니다. 근데 중학교 때 여러분들은 맨날 뭐만 하냐면 무조건 그림 안 그리고 수식어만 하고 풀라고 그러거든. 수식어만 내도 풀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분명히 이렇게 풀어라고 얘기를 해줘도 분명히 이렇게 안 풀고 또 수식을 푸는 사람들이 나와. 그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계산 빨리 하고 싶고 나중에 시험 때 문제 풀이하면서 시간이 저는 부족해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나 계산 자꾸 틀려 하시는 분은 B를 자꾸 써먹으시라고. 생각보다 쉬운 게 훨씬 많단 말이야. 계산하기 편한 게.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기울기 써먹는 건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됐지요? 일단 여기까지 정도.
자, 다음 대식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고 고등학교 때 이제 뭐가 살짝 달라지냐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뭐 이제 학교에 설명을 하다 보면은 막 식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돼 여러 가지를 막 고민하시게 만들 텐데 다 버리셔도 돼요. 그냥 두 개만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솔직히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항상 표현 이해했니? 그럼 그 얘기 뭔 소리냐면 다시 봅시다. 지금 쳐다보면 우리가 이미 봤던 직선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y는 뭐 ax 플러스 b a를 뭐라고 하고 b를 뭐 그 얘기는 변수가 누구야? x와 y인 거야. x, y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취급이야? 상수 취급이야.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다음 요 놈의 식기를 한쪽으로 모아라. 다시 한쪽으로 모아라고? 모아라. 좌변이든 우변이든 모아라. 그럼 반대쪽은 무조건 는 얼마가 돼? 0 나오겠지. 그게 얘야. 표현 이해 갔니? 이걸 고1 때는 교과 과정상에서 우리는 얘를 아 뭐 이 표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새끼를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수학에서 표준형, 일반형이란 표현은 없어요. 둘 다 똑같은 직방이니까. 표현 이해가 돼? 둘 다 똑같은 직선의 방정식인데 뭐가 표준이고 누가 일반적인 거야? 그건 말이 안 돼. 그냥 단순히 왜 쟤를 얘기를 하냐면 원칙적으로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 거냐면 y는 fx라는 표현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고 표현이 갔어 갔어 니들이 알고 있는 함수의 형태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 요 놈의 식기는 x하고 y를 한쪽으로 뭐했어? 몰았지. 한쪽으로 몰았기 때문에 얘는 어떤 표현인 거냐면 이런 표현인 거야. 한쪽이 제로인 거야. 표현 이해갔니? 쌤 그럼 둘의 차이가 뭐예요? 그냥 몰았냐? y는 하고 표현했냐? 이 차이인 것 뿐이라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이걸 지금은 안 보지만 나중에 미적분에서 볼 거고요. 얘를 나중에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들으세요. 이걸 우리가 보통 하는 함수가 이런 표현이지. 얘를 양함수라 그래. 다시 무슨 함수? 양함수. 됐니? 얘는 음함수 꼴이야. 됐죠? 뭐 나중에 구분하는 법은 잠깐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이건 함수라는 개념을 먼저 배우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수의 종류에도 양함수와 음함수가 엄밀하게 갈리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음함수 꼴의 형태로 바꿨니? 아니면 양함수 꼴이니? 그럼 둘 다 원래는 동일한 건데 이런 표현으로 나왔을 때 음함수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이럴 때 이런 형식으로 음함수는 표현을 하니까 그냥 표현하는 것 뿐인 거야. 1학년 때는 그냥 뭐 무슨 형과 무슨 형 표준형과 일반형을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뭐 난 쓰진 않아. 그냥 딱 보고 그냥 x하고 y에 대한 무슨 식인지 1차냐 아니냐가 꼭 구분만 하면 돼. 표현 이해갔니? 다시 중요한 건 식을 보고 x하고 y가 기본적으로 변수 깔려 들어가니까 걔네에 대한 몇 차냐 몇 차인지 1차냐 아니냐만 구분하시면 된다고. x에 대한 몇 차? 1차. y도 몇 차? 1차. 1차. x에 대한 몇 차? 1차. 1차. y에 대한 몇 차? 1차. 그럼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표현이 해 갔어 갔어. 다음 학교에서 나중에 얘기를 할 때는 여기에서 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형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많아 라고 막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될 건 직선이라는 놈의 식기는 어떤 우리가 직선을 표현을 하려면 표현이 해갔니? 직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직선 이게 직선인데 이 직선을 그으려면 점이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그렇지. 점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직선은 표현이 돼. 표현이 해갔니? 근데 그 점 두 개를 구하게 되면 두 점을 주니까 얘네 둘 사이에 뭘 구할 수 있어? 어? 어? 무슨 뭐? 예. 기, 울기를 정할 수 있겠지요.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니? 그럼 기울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얘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가 있는지, 기울기가 있는지. 됐냐 안 됐냐? 다시 뭐가 있는지, 기울기가 있는지. 다음 지나고 있는 하나의 점이 있는지.
됐니? 즉 한 점과 뭐만 주어지게 되면 기울기만 주어지게 되면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은 표현된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근데 점이 기울기가 안 나왔는데 점 두 개를 줘. 기울기 찾아 못 찾아? 찾을 수 있잖아. 두 점 주면. 중학교 때 구했잖아. 아까 보여줬잖아. 두 점 주면 기울기 구하는 거. 너네 배웠을 거 아니에요. X 변화량 근데 무슨 변화냐? Y 변화량. 그걸 세분화 시켜놓은 게 그냥 대부분 교과서에서 다룬 거라고. 그러니까 기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했냐?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다루는 이제 기울기에 대한 표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된다면 기울기라는 놈의 식기는 무슨 변화량 분의 X 변화량 분의 무슨 변화량 Y 변화량으로 표현이 되고 이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라는 건 몇 개의 점? 두 점 예를 들어 X1, Y1과 다음 X2, Y2를 줬을 때 이 두 점을 주게 되면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자, 표현 시작! X2, Y2, X1, Y2, Y1 꼭 X2에서 X1 빼야 돼? 아니죠. 모그에서 누구 빼도 돼? X1에서 누구를? X2. X2 빼도 됩니다. 대신에 그때는 반드시 맞춰야 돼? 누구에서 누구를? Y1에서 Y2 빼야 돼. 표현이 갔냐 갔냐? 여기까지가 너네들이 배운 기울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표현인 거고 표현이 갔어? 다음 이때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요 새끼는 뭐가 되냐면 탄젠트 세타로도 표현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 배우셨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다시 요 문자는 여러분들 영어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테니까 아실 겁니다. 세타입니다. 됐니? 골뱅이 기호 있죠? 약간 골뱅이 기호가 아니라 번데기 기호? 됐냐? 세타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이때 이 세타가 의미하는 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로는 각.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얘기는 현재로는 지금은 다루진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이 수원에서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단원 중에 하나가 삼각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는 알려드리겠지만 어떤 표현인 거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이렇게 X축이 있잖아.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식의 반대 방향, 이게 양의 방향이야. 여기가. 표현이 이해갔니? 어떤 하나의 직선이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면 이 방향의 이 각의 크기, 이걸 세타라고 한다. 표현이 갔어 갔어. 그때 그 각 크기 세타에다가 뭘 씌우면 탄젠트. 왜? 탄젠트라는 게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의 크기가 X도면 탄젠트 X도는 뭐분의 뭐야? A분의 B. B지. 기울기잖아. 기울기잖아. X변화량분의 뭐 Y변화량. 표현이 갔어 갔어. 뭐라고? 기울기잖아 이게. 됐냐 안 됐냐? 표현이 이해하니? 그러니까 여름식기에서 여기분의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직각삼각형 모양 이용하면 요 부분의 요게 탄젠트 세타가 뭐야 이게? A분의 B지야? 그게 기울기라고. 표현이 이해갔어 갔어. 그래서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될 거는 탄젠트 30도는 얼마가 되고?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예. 예, 탄젠트 60도는 얼마? 외우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 알고 가시는 겁니다. 됐니? 다음 이 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게 결국에 기울기니까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러면서 무슨 삼각형이 기본으로 만들어져? 직각삼각형이니까 중3 때 배운 거 피타의 특수각이죠. 1대 1대 루트 2 다음에 2대 1대 루트 3 그거 써먹을 줄 아셔야 됩니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어 안 됐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건 뭐 요거는 당연히 알아서 구하시면 되는 거고 기울기에서 X변화량분의 Y변화량 요거 된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돼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틀에서 다루는 건
일반형이라는 건 그냥 한쪽으로 뭐 하는 거고? 뭔 거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다음에 표준형이라는 놈의 식인 기울기하고 뭘 주는 건데? Y절편을 주는 건데 저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고등학교 때. 표현이 갔니? 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됐어? 다시 직선을 구하려면 뭐하고 뭐만 있으면 돼? 기울기와 진하는 한정. 다시 뭐하고 뭐만 있으면 돼? 기울기와 진하는 한정이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니?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M이고 한정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를 고3 때까지 계속 써먹을 거니까 얘는 가장 기본입니다. 표현 이해갔니? 고2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로 익히시면 2학년 가서 헷갈리고요. 3학년 가서 또 헷갈려요. 안 써. 아니, 물론, 아예, 뭐, 아예 안 쓴다. 그건 아닌데. 쟤들은 어차피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해갔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요 표현은 중등 때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얘는 알아서 익히시면 되고 중학교 내용 그대로 가시면 되고 요 새로운 표현과 다음 요 표현. 표현 이해하니? 그럼 그 얘기는 요 놈의 식기를 봐. 이 점을 지나니까 반드시 요 놈의 식기 점을 지나는 거잖아. 근데 기울기가 M이라고 표현이 됐다는 건 이 기울기 M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즉 임의의 실수 M에 대하여 항상 요 점을 지나는 거야. 표현이 갔니? 이 점 X1, Y1이 있으면 됐냐 안 됐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니? 무수히 많죠? 아 이런 직선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직선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직선도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그 얘기는 다시 X1, Y1은 반드시 지나는 거고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현재 알아몰라? 몰라요. 몰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현재 알아몰라? 몰라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됐니? 그럼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임의의 실수 M에 대해서 항상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누군 자 누구에 대한 무슨 식이 만들어져야 돼? 임의의 실수 M에 대하여 M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 다시 누구에 대한 무슨 식? M에 대한 임의의 실수 M에 대한 같은 표현 시작? 됐죠? 됐냐 안 됐냐? 또? M값에 그렇지 그게 먼저 들어와야 된다고. 표현이 갔어 안 갔어? 어떠한 M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누구를? 이 점을 뭐 한다는 거야? 지난다는 거잖아. 그럼 누구에 대한 무슨 식? M에 대한 무슨 식? 상등식. 근데 점 지나 점 지나면 뭐 해줘야 돼? 대입해서 항상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됐냐? 그랬을 때 이 기울기라는 건 문자 누구에 갖다부터 X에 갖다 붙지.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기본 틀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Y-Y1은 M의 X-X1. 이게 기본 틀이다. 다시 X1, Y1을 뭐해? 지나. 표현이 한지 한 가지 점지나 뭐 하셔야 돼? 대입해야 돼. 그럼 여기 얼마? 여기 얼마? 다시 이 직선에서 변수가 누구니? 현재 X하고 Y가 변수지. M은 기울기란 표현인 거고 X1과 Y1은 그냥 뭐야? 상수잖아. 다시 X하고 Y에 대한 몇 차가? 1차가 직선이라니까? 되냐 안 되냐? 그럼 X하고 Y만 변수인 거고 나머지는 다 모직급인 거야. 상수인 건데 X 앞에 개수가 얼마야? M이 붙었으니까 얘는 X하고 Y에 대한 몇 차? 1차 직선이야. 되냐 안 되냐?
직선이야? 그럼 당연히 x 앞에 계수가 기울기를 의미하는 상수가 될 것이고, 됐어 안 됐어? 나머지는 그냥 상수겠지요? 이 직선이 점진화. 점진화 뭐해라? 누구 진화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누구의? X1의, X의 누구를? Y의 누구를? 넣었을 때 무조건 성립하면 될 거 아니야? N값에 관계없이. 그럼 X 대신 얼마 넣으면? X1 넣으면 여기 얼마? Y 대신에 누구 넣으면? 여기 얼마? 그럼 M이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M 곱하기 50개인데 얘가 얼마 되니까? 0 나오니까 M 곱하기 0은 0 될 거 아니야 항상? 그럼 모든 M에 대해서 성립해야 돼? 하지요. 표현이 갔어 갔어. 표현이 갔니? 그래서 항상 써먹는 건 요 놈을 우리가 야만수꼴로 고친, 즉 Y는 고치면 M배 X 마이너스 뭐에 X1 플러스 뭐 Y1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기본 틀이라고. 이때 이 M이 뭘 의미하고 얘가 기울기를 나타내고 이거와 이게 무슨 점? 항상 뭐하는 점? 진하는 점. 이걸 기억을 하시라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직선을 나타낼 때 이 짓을 하지 마시고, 됐어 안 됐어? 이걸 하지 말고 뭘 하라고? 이게 기본이라니까. 됐니? 그럼 요 놈을 음함수꼴로 표현하면, 음함수꼴로 표현한다는 건 한쪽으로 뭐 하라는 거야? 몰라는 거지. 그럼 한쪽으로 몰면 M배 X-X1 마이너스 다음에 Y-Y1은 얼마가 돼? 0 될 거 아니야. 이걸 푼 게 얘인 거야. 됐어 안 됐어? 표현 이해 갔니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됐어? 그러면 얘는 모든 실수 뭐에 대해서 성립하는? M에 대해서 성립하는 무슨 식? 항등식. 이해 잘 안 가신 거? 됐나요? 아, 고등학교 때 필요한 표현은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야. 이건 중등과정이라고. 물론 문제풀이에 나오잖아요. 대부분 이거 쓰던데요? 아니 당연히 1학년 때야 그렇겠지. 이 3학년 때 저거 거의 안 써. 다 이걸로 돌아간다고. 1학년도 기본적으로는 이 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직선의 모양 자체는. 직선을 구하려면 직선이란 놈의 식에는 뭐하고 뭐만 있으면 되니까, 기울기와 진화는 뭐만 있으면, 하나의 점만 있다면 어떤 하나의 점을 지나는 건 직선이 무수히 많은데, 이 직선 중에 누구를 줘버리면, 기울기를 주면 그 직선이 무조건 몇 개로 결정이 돼.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한 개로 결정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직선을 구하려면 이 두 개 가지만 있으면 무조건 직선은 구해진다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 갔니? 그럼 두 개의 점을 주고서 예를 들어 표현을 해라? 그러면 이 두 점 가지고서 우리는 기울기 M을 표현해 못해? 표현하죠.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이라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이해 갔니? 그래서 가장 먼저 연습하셔야 될 거는, 항상 하셔야 될 건 이 진화는 한 점과 다음에 누구를 줬을 때? 기울기를 줬을 때. 즉 그 얘기는 다시 한번 하게 된다면 기울기가 3이고 다음 2,5를 지나는 직선. 직선이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하라고? 저 원래 기본트로 y 마이너스 얼마는? y 마이너스 얼마? y 마이너스 얼마? 5. 5는 다음 뭐 곱하기? 3 곱하기. 바로 열고 다음 됐냐 안 됐냐? 근데 니들이 알고 있는 함수는 항상 누구야? y는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굴 넘기라고? 마이너스 넘기라고 한 방에. 그럼 요 놈을 시키는 시작. y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 다음 그렇지. 이틀이라고. 됐냐 안 됐냐? 됐니? 쌤 이거 전개해야 되잖아. 아 문제 표현에 따라서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몇 번 얘기해. 제일 중요한 건 이 진화는 한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이 직선이 뭘 진화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 여긴 제일 못하는 게 그거 하나거든. 됐니?
기울기가 얼마면 지나는 한 점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됐냐? 왜냐면 여기 파트는 그려야 돼. 계속 얘기했잖아. 그려야 돼. 근데 임의의 직선을 줘? 그 임의의 직선이 항상 나오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알려줘. 90% 이상. 둘 다 안 알려주고 한다? 거의 문제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줍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줬을 때를 여러분들이 못 찾아내는 거거든. 이해갔니? 그거는 좀 이따가 얘를 보여드릴 테니까 다시 직선을 구하려면 뭐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울기와 한 점을 줬을 때 뭐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걸 연습을 하시되 그때 걸쳐가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얘를 한 방에 뭐 넘겨서 바로 표현하시라고. 됐니? 다시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다음 4콤마 7을 지나 마 4콤마 7을 지나요? 됐어요. 됐어. 표현하면 시작. 바로 가겠습니다. y는 누구의? 마이너스 3 곱하기 가로 열고 다음 플러스 7. 이해 안 가신 분? 이해 안 간 사람? 연습하라고. 연습해야 돼 니들은 이걸. 다시 기울기가 12분의 2분의 7이고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5를 지납니다. 시작. y는 2분의 7에 가로 열고 마이너스 5. 이해 안 가는 사람? 연습하라고. 해야 된다니까. 됐냐 안 됐냐? 됐니? 오케이. 정돈. 정돈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 설마 이거 보면서 할 건 없겠죠? 얘 직선이 아니야. 얘 이거 직선이 아니야. 세로선 직선이 아니야. 직선이. 얘 직선이에요. 직선 나오려면 뭐하고 뭐 있어야 된다고?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지나는 점은 어쨌든 겁나 많아. 근데 얘 기울기 있어 없어? 기울기 있니 없니? 기울기 없습니다. 됐냐? 기울기 왜 없어? 기울기가 무슨 변화량 보내? X 변화량 보내. 무슨 변화량? Y 변화량인데 X 변화량이 존재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분모가 얼마야? 0. 0이야. 분모 0 되는 경우 수학에서 생각해야 해. 안해. 없어이. 됐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탄젠트 90도도 없습니다.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됐지요? 오케이. 정답. 다시 시작. 읽어. y는 x 됐니? 이러한 직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 직선이란 표현이니까 당연히 얘는 몇 차함수가 될 것이고 1차함수야? 그럼 당연히 변수가 누구하고 누구야? x하고 y. x하고 y지? 됐냐 안 됐냐? 그럼 x하고 y니까 문자 누구는? x하고 y가 문자가 지금 뭐뭐 있니? x, y 다음 a. a지? 그럼 x하고 y가 변수일 테니까 a는 뭐 취급인 거야? 상수일 거야. 표현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자, 시간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이 직선이 나오게 되면 됐니? 직선 나오면 뭐 아니면 뭐? 뭐하고 뭐? 기울기.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이라고 얘기했죠? 찾으세요. 찾아?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자, 스톱. 기울기는
점은 뭐라고 표현되고? A. A 지나간 점은? 3,5. 그렇지. 그걸 잡아내시라고. 1학년 때 제일 필요한 게 이거란 말이야, 지금 현재. 제일 못하는 게. 어떻게 찾으면 돼? Y는 누 곱하기? A 곱하기 다음? X 마이너스 3. 플러스 얼마? 5. 됐어, 안 됐어? 그럼 몇 콤마야? 됐냐 됐냐 기울기는 당연히 얼마? A. A인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됐지요? 다시 한 번 더.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 상태에서 찾으세요. 넘기지 마시고. 넘기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스톱. 스톱. 얘는 지나간 점이 몇 콤마면? 4콤마. 4콤마. 2. 그렇지. 표현 됐냐, 안 됐냐. 다시 바라보는 건 뭐라고 나왔으니까? 직선. 직선 나왔으니까 누구하고 누구에 대한 시? X와. X하고 Y에 대한 시. 그러면 누구는 뭐 취급? M은 뭐 취급? 상수 취급. 되냐 안 되냐? 그런데 이게 직선이니까 반드시 뭘 알려준다고? 지난 점 또는 누구를 알려준다? 기울기 알려준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럼 요 놈을 쉽게 해서 확인하게 된다면 요 놈은 M이 상수니까 M에 대해서 묶으면 F2-R 마이너스 빼서 묶으면 Y- 있는 R만 0 나오겠지. 그럼 이게 문자 누구에 대한? M에 대한 무슨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항등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요 놈 쉽게 M에 대한 항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X가 얼마 돼야 되고 4. Y가 얼마 돼야 돼? 2. 2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몇 콤마냐? 됐냐 안 됐냐? 표현이 갔니? 이거 반드시 잘 잡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도. 왼쪽 줍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익히셔야 될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있냐면 요게 끝입니다. 더 하는 형태는 굳이 익히지 마시고요. 나머지 바꾸시면 되니까. 됐니? 첫 번째는 뭐였어? 우리는 반드시 뭐? 한 점과 기울기가 줬을 때 구하는 형태로 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익히셔야 될 건 요거는 1학년 내용에서만 자주 써먹지 2, 3학년 때는 거의 안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얘기는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라는 거야. 그럼 보통 이들이 한다는 건 Y절편이 B라고 줬으니까 Y는 예를 들어 MX 플러스 뭐라고? B라고 놓고 됐냐 안 됐냐 중학교 내용으로 가면 X절편이 얼마야? A. A지. 그럼 이거 점으로 바꾸면 시작?
A, 예. A 콤마. 예. 그렇지. 되냐 안 되냐? 그럼 A 콤마 양을 진화 안 진화? 진화할 거 아니야. 그럼 점진화 뭐 하시고? 대입하셔가지고 M을 유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얘가 이게 정확히 표현인데 어쨌든 저쨌든 결론으로 짓게 된다면 요 놈의 식의 직선의 방정식은 그림 모양으로 일단 보시게 된다면 X절편이 A, X축과 만나는 점 이게 A 콤마예요. 그래서 Y절편이 뭐? B, 그럼 몇 콤마냐? 0콤마 B. 두 점을 모아낸 진화는 직선인 거지. 됐냐?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얘가 A콤마 0을 넣었을 때 반드시 식이 성립해야 되고 다음 몇 콤마 몇을 넣었을 때도? 0콤마 B를 넣었을 때도 항상 성립을 해야 되니까 식 자체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자, 넣어봅니다. X절편 몇 콤마면? A 콤마 0. B분의 0은 얼마야? 0. 그럼 1 나오잖아. 0 콤마 B 넣어보면 또 얼마 나와? 1 나오죠? 됐니? 그래서 이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바로 읽어내셔야 된다고. 무슨 절편이 얼마고? X절편이 얼마? A. Y절편이 얼마? B. 즉 예를 든다면 다시 직선 3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Y는 1. 그러면 니들이 맨날 하는 짓은 Y는 하고 고친 다음에 들어가거든. 그걸 하지 말라고. 보자마자 바로 판단하시라고. 그럼 얘를 보면 몇 콤마면? 3콤마 0과 다음에 또 몇 콤마면? 0콤마 마이너스 4. 부호 구분하셔야지. 됐니 안 됐냐? 됐니? 자리에 안 가신 분? 다시요. 그러면 요놈의 식이 X절편은 몇 콤마면? 마이너스 X콤마요. Y절편은 몇 콤마면? 0콤마 1. 이해 안 가신 분? 됐냐 안 됐냐? 됐니? 바로 이 놈 정도는 잡을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니? 자, 그렇다면 다시 클리닉 교재 바로 가셔가지고 클리닉 교재 180쪽에 1046번이야. 1046번 180쪽에 1046번입니다. 직선 x 플러스 2분의 y는 1이 x축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자.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이게 무슨 절편? x절편. 다시 x축과 만나는 점 무슨 절편? x절편. 무슨 좌표 알아? y절편. 얼마인걸? 됐냐 안 됐냐? 됐어 안 됐어? 그럼 원칙적으로는 x축과 만나니까 y에 얼마를 넣어서 0을 넣어서 찾으면 될 거 아니야. x 얼마 나오니? 1. 1 나오지. 근데 저거 표현 봐. x절편 얼마야? 0,2. x절편이 0,2야? 1,0. 1,0 나오잖아. 정피 바로 끝나지요. 표현 보고 끝내시라고. 다시 직선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 얘가 어느 축과 만나는 점? y축.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됐냐 안 됐냐 내용 공부하시라고. 중학교 때 원래 했어야 되는데 안 해. 저 제대로 안 해왔으니까. 자, 그럼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 x절편 얼마? 3,0. 3,0 y절편? 0,4. 됐죠? 그럼 점 q 몇 콤마면? 0,4. 됐지요? 됐니? 점 p 몇 콤마면? 0,0. 점 p 몇 콤마면? 1,0. 점 q 몇 콤마면? 그럼 그걸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5분의 1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 됐지요? 연습하라고. 이 두 개만. 다른 건 기억 못해도 되니까 다른 건 그냥 니들 중학교 때처럼 만들어내면 돼.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 1학년 때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됐냐 안 됐냐? 다음 오른쪽에 부호 결정은 이거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라 굳이 안 할 거고요.
됐니? 뭐 해석하는 것만 다시 한번 한다면 48번 보시면 48번에 세 실수 ABC에 대하여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그러면 스톱.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시작.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넘기시고요. 다음 51번. 세 점 얘네가 어디 위에 있도록? 일직선 위에 있도록. 다시 세 점 얘네가 어디 위에 있도록? 일직선 위에 있도록. 그러면 세 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건 그 점 A하고 B 가지고 뭐 만들 수 있어? 기울기 만들 수 있지. 마찬가지로 B하고 C 가지고서도 뭐 만들 수 있어? 기울기 만들 수 있죠. 그럼 걔들 사이의 기울기가 다 같아 달라? 같을 거 아니야. 됐지요? 그런 형태로 그냥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건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니까. 됐냐 안 됐냐? 됐니? 다음. 요거 다 썼지? 네. 요거 안 쓴 상민님? 없지요? 지웁니다. 자, 이제 직선이 어떤 도형의 넓이를 미등분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표현에 가서 첫 번째 삼각형에서 삼각형이 있어. 이 직선이 어떤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해야 되는데 그러한 직선은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지 않아. 몇 개겠니? 넓이 이등분하는 직선은 몇 개일까? 세 개. 세 개? 세 개밖에 안 돼? 이렇게 이등분 돼야 돼. 될 거 아니야? 몇 개야? 무수히 많아. 표현이 약간 약간이야. 근데 무수히 많은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이 직선의 모양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다.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면 몇 개 존재하겠니? 세 개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세 개가 예를 들어 이 꼭지점을 지나 됐어 안 됐어? 그럼 요점을 각각의 점을 ABC라고 한다면 이 직선은 또 어떤 점 지나야 돼? BC의 무슨 점? 중점 지나야 돼. 그럼 이 직선이 뭐가 되는 거야? 중. 그렇지. 다시 중? 그렇지. 중선 나와야겠지. 표현 이해하냐 안 가냐? 다시 무슨 선 돼야 된다고? 중선 돼야 된다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자리에 안 가신 분? 됐니? 자, 그래서 얘네는 뭐를 보실 거냐면은 매번 분명히 또 알려줘도 안 될 테니까 다시 노트 공부 하시라 그랬습니다. 1056번 보세요. 세 점 A 몇 번마면 A 몇 콤마면 3 콤마 2 B 몇 콤마면 다음 C 몇 콤마면 C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뭐가 있다? ABC가 있다. 직선 누가? Y는 MX 마이너스 3N 플러스 E가 이 삼각형 ABC의 무엇을? 넓이를 몇 등분할 때? 2등분할 때. 그러면 삼각형 ABC를 우리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 하셔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될 것이고 됐냐 안 됐냐. 그럼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몇 개가 될 텐데? 세 개. 다시 무수히 많을,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아 왜 이거만 자꾸 중성면세각 사려고 이거만 안 되냐 안 돼? 될 거 아니야. 표현이 봤어 봤어. 다시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몇 등분하면 2등분하는 직선은 몇 개야? 무수히 많을 거야. 근데 요놈의 식이 직선을 쳐다보니까 이 직선이지. 얘가 몇 등분한데? 2등분한데. 다시 그러면 니들 맨날 안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 직선 나오면 뭐 떠올리라고? 아, 또 그대로 또 다시 나가는데 직선 나오면 뭐? 기울기하고
한 점 떨어지라니까? 기울기라고 한 점이 보통 그걸 찾아내는 게 주목적이라고 얘기했잖아. 주목표라는 단어가 y는 ax 플러스 b 아니라고! 아니야! 직선이 나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대부분 뭐 90% 이상 준다니까? 다시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몇 개가 될 텐데? 무수히 많을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얘래. 근데 이 직선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하지만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다고. 뭐 할 수 있니? 그렇지. 몇 분만에. 그거를 발견하셔야 된다고, 이게. 이해 갔냐, 안 갔냐. 이게 발견이 안 되면 문제 풀이 못 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그걸 발견하시는 게 주목적이라니까. 근데 이 3콤마이가 누구야? A죠. A 몇 콤마였어요? 2를 지나는 직선이야. 넓이 몇 등분 해야 된대? 그러면 누구 지나야 되니? BC에. 그렇지, 중점지나. M 나오잖아. 점지나 뭐해? 됐지요. 그러니까 다시 직선이 나오면 빨리 찾아야 돼. 임의의 직선이 나오면. 이해 갔냐 안 갔냐. 한 점을 준 건지 기울기가 얼마인 건지를 찾아내야 된다고 니들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러니까 직방에서 10을 많이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것도 익혀야 돼. 고등학교 때 이렇게 다 무시하고 두 가지 기억하라고. 뭐하고 뭐만. 한 점. 기울기 지나는 형태랑 얘 봤어 안 봤어. 또 뭐 아주 가끔 나오긴 하지만 절편 주는 이 두 개만 기억하라고. 딴 거 필요 없다니까. 두 개만 기억하라고.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됐니? 다음 두 번째 사각형.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됐니? 얘는 꼭지점을 지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가장 단순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표현 이해갔니? 직선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몇 등분하냐면 2등분해야 된대. 그럼 사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몇 개가 존재해야 되냐? 무수히 많아. 표현 이해갔냐 안 갔냐?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은 무수히 많은 직선은 반드시 한 점을 지나야 돼. 그 반드시 한 점이라는 건 뭘 나타내냐면 사각형에서 이걸 뭐라 그래? 대각선. 이걸 뭐라 그래? 대각선. 대각선의 무슨 점? 교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일 때만 반드시 2등분 됩니다. 왜?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넓이 같아달라. 다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넓이 같아달라.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같아달라.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서로 어때? 같아. 어떠한 무수히 많은 직선도 반드시 누굴 지나야 돼? 대각선의 무슨 점을? 교점을 지나야 돼.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됐니? 사각형은 어디 지나야 된다고? 대각선의 무슨 점을? 교점. 교점을 지나야 돼. 됐냐 안 됐냐? 다음 원의 경우에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데 원 나오면 뭐 이용해야 된다? 뭐 이용해야 된다? 다시 뭐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직선이 누구 지나야 되니? 원에. 그렇지. 중심 지나야 돼. 무조건 이등분 되겠죠?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표현이 얘 갔어 안 갔어? 누구 지나야 돼? 중심. 됐냐 안 됐냐? 됐니? 됐어?
자, 다 되셨으면 왼쪽은 일단 지우고요. 아까 175쪽에 질문 다 안 받았다고 해서 175쪽에 질문 마무리 받고 끝내겠습니다. 자, 175쪽 질문이요. 600. 60. 2번. 또? 몇 번? 663번. 663번. 자, 662번. 이거는 내용 정리 노트 다시 한번 보시고요. 노트 내용 정리한 거 봐. 노트 거기에 내용 정리한 거 맨 마지막에 무게 중심했고,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쭉 가면서 각이 등분선 했지요? 됐니? 그 뒤에 뭐 했니? 내심했지. 내심은 누구의 교점? 각 이등분선의 무슨 점? 교점. 기억하라 그랬잖아. 됐냐, 안 됐냐? 그럼 그 얘기는 다시. 세 개의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내심을 뭐라고 한다면? I라고 한다면, 66에는 풀이 다 하지 않고 설명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럼 일단 ABC를 뭐 해야 돼? 그려야 돼? 됐냐, 안 됐냐? 그러면, 마이너스 4,1, A 찍고, 다음 B 4,7, B 찍고, 다음 C 16,1이니까 뭐 요즘에 C 찍히겠네. 됐어, 안 됐어? 그럼 요 놓으시기를 각각을 찍어서 그리게 된다면,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내가 찍힐 것이고, 됐니?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BC의 내심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I. 그럼 여기 어딘가 I가 찍히겠죠? 원을 그렸을 때. 됐어, 안 됐어? 근데 두 직선 누구와 A, I와 누가 BC가 뭐 하는 점? 만나는 점. 그럼 AI 이렇게 그어지는 직선과 됐냐, 안 됐냐? 누가 직선 BC가 뭐 하는 점? 만나는 점. 요 놈의 식기. 요 점이 몇 콤마야? 세 콤마 표니까 얘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내심 나오면 뭐 떠올리라고? 왜 안 떠올려? 아, 그래서 저거 줬잖아. 내용 공부하시라고. 이 각이 몇 등분? 2등분. 그럼 이 길이 알아볼라. 이 길이 알아볼라. 이거 돼, 이거는. 이거 돼. 이거 나올 거 아니야? 각이 등분. 됐지요? 됐니? 그럼 네 분점 찾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663번.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O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고, 그랬을 때 이 위에 점, 직선 OA 위에 점 B와 OB 위에 점 Q가, 문제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어디 위에 점이라? 직선. 직선 OA 위에 점과 다음 직선 OB 위에 점이라 그랬어. P하고 Q가.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감이 안 잡히신 분은 문제 정확하게 안 읽으셔서 그러니까 문제 좀 정확하게 읽읍시다. O 다음에 B 다음 A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O 직선 OA 위의 점이니까 이 선상에 점 P가 놓인다는 거야. 맞아 틀려? 다음 직선 어디 위의 점이니까 OB 위의 점이니까 이 선상에 찍힌다는 거야. 문제 정확하게 읽으셔야지. 그래서 계속 구분하라고 그랬잖아. 선분 OA 위, 선분 OA 연장선이, 직선 OA 위, 세 가지 이제 구분 다 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P하고 Q가 여기 찍히는데, 점 P는 1사에 찍혀있고, 점 Q는 몇 사에? 2사에 찍혀있대.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 삼각형 누구의 뭐가? OPB가 이거 식으로 그냥 표현하면 삼각형 뭐 OPB 는 거기에는 친절하게도 뭐로까지 달아줬어. 넓이까지 해줬잖아. 다음 뭐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다음 삼각형 OAB. 그러면 이 표현 나왔을 때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지. 삼각형 OPB 대 삼각형 OAB는 몇 대면? 1대 2. 됐냐 안 됐냐? 됐어 안 됐어? 됐니? 그러면 OPB와 OAB를 보는데 다시 항상 구분해야 될 게 뭐 뭐라고 잘 안 되시면 정점과 무슨 점? 동점. O 정점 동점. P 동점. B 정점. O 정점. A
정점. B. 정점. 됐냐? 그럼 O B 선 O A 선상에 누가 있는데 P가 P가 여기 1사에 놓여 있는데 이 넓이가 O A B 넓이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아요. 작은 거 아니야? 맞아 틀려? 1대 2니까 O A B는 넓이 알잖아. 여기 선상에 잡혔는데 O P B는 O와 B와 P를 잇는 거잖아. 맞아 틀려? 근데 이 OPB의 넓이가 OAB 넓이에 얼마 돼야 된다고? 1분의 1. 절반. 그럼 전체 어디 있어야 돼? 중. 여기다. 전접도 여기있죠? 그럼 전피 좌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죠? 됐니 안 됐니? 됐니? 다음 두 번째 삼각형 누구의 넓이가? 가정권 O P Q. 됐니? 다음 요놈 시키는 삼각형 누구? O P B. 얘 몇 분의 몇? 2분의 3. 그러면 얘도 다 빨리 바로 해석하면 삼각형 O P Q 대 삼각형 O P B는 3대 2. 누가 큰 거야? O P Q가 클 거야. 됐냐 안 됐냐? 누구보다? OPB보다. 근데 우리가 나 하면서 P의 위치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어요. 잡았지. OPB야. 됐냐 안 됐냐? 정점 정점 정점이고요. 정점 정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점? 정점. 근데 Q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 넓이가 커 얘 넓이가 커? OPQ. OPQ가 크잖아. OPQ는 OP 얘 기본으로 잡고 Q가 이 선상에 잡힌다며. 그럼 Q 여기 잡혀서 클 거 아니에요? 몇 대? 몇이 되도록? 2대 3. 그럼 여기면? 예. 예. 됐어 안 됐어? 됐냐 안 됐냐? 여기는 Q. 그럼 점 Q는 성분 OB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3대 1로 뭐 하는 점? 네. 그렇지. 해석하셔야지. 됐니 안 됐냐? 됐니? 나머지는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럼 P하고 Q 나오니까 정진하고 뭐 하시면 갖다 대입하시고 끝내시면 애들 나올 겁니다. 됐나요? 됐니? 자 그러셔서 다음 시간 숙제는 182쪽에 클리닉 유형 5까지만 숙제고요. 항상 먼저 하셔야 될 건 뭐부터? 노트에 있는 내용 공부하고 시작해라. 됐니 안 됐냐? 됐니?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직선 나올 때는 뭐? 한점? 기울기. 다음 중학교 내용은 당연히 갖고 가시는 거고 다음에 기울기 표현 중에 탄젠트 세타 있다고 했습니다. 익히셔야 돼요. 됐니 안 됐냐? 됐니?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Hmm. 정규과제 여기까지 맞다. 5단. 5단 175까지. 풀어보시고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또 갖고 오셔서 질문하시고요. 너 잠깐만 나 지켜봐.